창사 특집 만인의 꿈 제28화 두려워 말고 나아가라. 그래? 지구본을 구해달라고? 어느 집 여식이더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 값은 부르는 대로 치른다고 하십니다. 값비싼 비단도 장신구 문갑도 아니고 지구본을. 그저 단순히 모양이 예뻐서 가지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둥근 세상을 보기 위한 것일까? 청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제법 흥미로울 텐데. 뭐라 전할까요, 묘마마님? 그렇게 돈에 자신이 있다면 내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겠구나. 잠시만 기다려보거라. 네, 마마님. 지구본을 가지고 싶다. 이 지구본이 어떤 물건인지 알고 가치를 아는 자가 있을까 궁금하군. 저리도 청의 눈치를 보며 제 밥그릇은 어찌 챙길 수 있을지. 권위가 중요한 양반들이라 인간이 누구나 동등하다는 것은 절대로 인정 못할 것이야. 그래 나비야. 너도 길을 쓰고 막으려는 그들이 보이니? 눈에 가시인 것들을 모조리 잡아 없애버리려는 계획으로 말이다. 상소를 올리러 온 저 남인들과 내가 다를 것이 없겠구나. 그들에겐 치워야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일 테니. 부르셨습니까, 묘마마님? 지구본을 원한다는 그자에게 전하거라. 직접 온다면 내어줄 수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어느 집 여식인지 만나봐야겠군. 왜 필요한지도 알아봐야겠고. 이 도성에 세상을 그려보는 여인이 있다니 꽤나 흥미롭군. 묘마마님, 오소방 오셨습니다. 그래, 들어오시라 하거라. 이리 발걸음하시는 걸 보니 좋은 소식이 있나 보군요. 역시 묘마마님을 속일 수는 없겠습니다. 예, 북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물건과 함께 사람을 보냈답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성공해야 할 텐데 말입니다. 그리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다만 너무 섣불리 움직이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우리가 꾸준히 요구해오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시간이야 많이 걸리겠지만 이 조선 땅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한다면... 저들이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공사원이 선발됐네. 한양에 올라가고 있다고 무진. 참봉호는 보나마나 젊은 유생들 아니겠습니까? 송죽당 이선겸이며 장재유며 그들 무리가. 그렇겠지. 근데 그 저주받은 서책을 찾아 깡그리 불태웠어야 했는데 고란의 평지풍파가 우리 고을까지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더니 이번엔 그들을 다시 하나로 묶고 움직이게 만들고 있어. 유생들이 필사에 필사를 거듭하지 않았습니까? 그리 필사를 해야 되는데 영남에 안 퍼질 수가 있나요? 거기에 전기수까지 합세, 글 모르는 무지렁이들까지 다 아는 이야기가 됐으니. 그나저나 그 내용 외에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아서라, 그 서책이라면 알 필요 없다. 더구나 너처럼. 아니 대체 뭐길래 말을 하려다 감추십니까? 됐네. 자네처럼 뜨내기로 왔다가 시키는 일만 하고 떠날 사람이면 신경 끄게. 도대체 무슨 비밀이 더 있길래 말도 못 꺼내게 하십니까? 어디 사람이라도 잡을 책입니까? 그럼 사람 잡을 책이지. 그렇고 말고 그 저주받은 책이 이 고을 젊은이들과 자네까지 잡아먹을 수도 있어.
몰라도 모른 척하게 언판선 나리께도 함구하고 한양 있는 우리 최옥이 미옥이한테까지 화가 미칠까 두려우니 알아서는 안 될 일과 몰라야 할 일 투성이다. 수수께끼는 더욱 복잡해졌다. 30년 전 그날의 일과 저주받은 금서 그리고 한양을 가겠다는 가훈을 헛간에 가던 송죽당 어떤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문 좀! 다들 왜 그래? 왜 나를 이렇게까지 말리는 거야? 나도 가고 싶다고요! 네가 한양에 가지 않는 것이 선겸이를 도와주는 것이다. 알아먹게 말씀도 안 해주시고 가지 않는 게 도와준다는 건 대체 뭐야? 잠깐, 혹시 그 이상한 기억과 연관돼 있는 건가? 아씨, 여기 가만히 있으시면 꼭 데리러 오겠습니다. 여모, 여모! 살려줘! 뭐야? 이게 무슨 기억이야? 맞아, 그랬어. 눈빛. 무언가를 숨기며 말하지 않고 있었어. 그러고 보면 어르신도 그러셨고. 또 나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 문득 떠올랐던 기억. 내가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을까? 그러고 보니 그를 아는 것도 의심했었어야 했어. 가온이 송죽당에 갇혀있다니. 한양 가겠다는 걸 막겠다고? 왜? 생각할수록 이상하군. 헛간이라고 했는데 어디쯤이지? 꺼내주세요. 전 갖고 간다고요. 한양으로 갈 거예요. 저기군. 근데 참 고된가? 하여튼. 어? 저놈들은 뭐지?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군. 자, 이제 이걸 이렇게. 그냥 부셔요. 너무 느리다. 이걸 부순다고? 아, 소라, 그러지 마라. 우리 들키면 큰일 난다고. 어설프게 짝이 없군. 무사히 탈출이나 할 수 있을까? 셋 다 잡힐 것 같은데. 소란해지기 전에 이 몸은 먼저 나가는 게 좋겠고. 됐다! 가훈아! 만복으로부니! 으이그, 내 처리 될 줄 알았지. 이 한량 없는 자비심을 가진 내가 도와줘야겠군. 하나도 아닌 세세 앞날이 내 손에 달렸으니 할 수 없지. 그럼 헛간과 반대쪽으로 달려가 봐야겠어. 무슨 소리지? 거기 누구요? 잡아라! 낯선 데다! 어디 가게! 저쪽! 당차야! 빨리 잡아! 이제 우리 잡힌다. 큰일 났다. 가훈아 미안해. 아니야, 만복오라버니. 따라와. 송죽당은 내가 잘 알아. 저기 뒤로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어. 저쪽이야, 저쪽! 거기 서라! 다행이다. 무사히 빠져나왔네. 아이고, 죽다 살아났네. 심장이 다 쪼그라들었다. 안 따라와도 되는데, 나 혼자서도 가능한데. 힘만 천하장사면 뭐하냐. 작전이 없는데.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게 누구 덕분일까? 아이고, 오라버니들 그새 친해졌네. 나 구하겠다고 이 밤에 둘이서 담까지 넘은 거야? 그래, 네 고집이 보통 고집이냐? 아이고, 저게 뭐 이쁘다고 사서 고생인지 말이야. 제이 오라버니, 뭔가 알고 있죠? 응? 갑자기 뭐? 고을 어르신들이 모두 쉬쉬하는 나에 대한 것들이요. 또 요새 이상한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내가 혹시라도 내가 살아있어서는 안 돼. 가훈아, 나도 잘 모른다. 또 어설픈 추측은 위험해. 그러니 지금은 한양에 가는 것만 생각해라. 아, 그래 가훈아, 한양 가. 가고 싶다며. 그리고 이건 얻어. 많지 않아. 어? 이게 무슨... 사약 말고 넣어둬. 한양까지 먼 길이야. 가다가 배도 채우고 잠도 자야잖아. 아, 가훈아, 어? 내 것도. 어? 아유, 오라버니, 할머니 옷 사드린다고 모아둔 이 엽전 아니야? 아, 안 돼.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 아, 아니야. 엽전 다시 만들면 돼. 가훈이가 더 중요해. 오라버니. 이제 어서 가, 가훈아. 도성에 가서 너도 너의 일을 해야지. 어. 창사 특집 만인의 꿈. 출연 가온, 조경아, 무진, 홍진우, 자녀부인 김은아, 만복, 고성일, 재유, 김기철, 장효, 홍수정, 김찬봉, 김용준, 하인, 표영재, 방성준, 시동, 손선희, 자문 한국국학진흥원 이상호, 음악 최혜인, 기술 이정면, 교과 고위재, 극본 김순희, 전서현, 연출 강병규. 창사 특집 만인의 꿈 제29화 보고 느끼고 생각하라. 다음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경상북도, 안동시, 한국국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